한 남자가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걷고 있다. 인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은 한동안 못 가던 모토 캠핑을 가기로 했다. 기어 교체 이후 첫 캠핑이라 바이크가 잘 나갈지 걱정이 되었다. 평지 출발. 이상무. 언덕 출발. 이상무. 짐 결합. 실패다. 왜 때문인지 내비게이션은 날 농로로 이끌었다. 전에는 큰 길로 잘 갔는데 강하게 키워야죠.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벼는 익어가고 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벼알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야생 상태의 식물은 종자가 잘 떨어져야 번식이 되지만 인간이 오랜 세월 재배해온 작물들은 종자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수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식물들을 길들여왔다. 그런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식물을 길들여온 것이 맞을까? 이건 식물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식물들의 달콤한 향기와 화려한 색감으로 인간이나 곤충을 유인하는 것은 식물이 우리를 길들이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식물들이 좌우에서 시립해 어서 오시라고 손짓하는 듯한 길을 지나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했다. 오늘의 박지는 작년 10월경 찾았던 오송 호계리의 노지다. 낮에는 따뜻했었기 때문에 방심하고 옷을 얇게 입고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던 곳이다. 작년에 내가 만들어놨던 개수대는 사라져 있었다.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하늘에서 봤을 때는 작은 웅덩이였지만 실제로 보니 큰 오아시스였다. 그대로 도화할 수는 없었다. 우회하기로 한다.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 고통받고 있는데 쓸만해 보이는 걸 발견했다. 농산물 수확 상자, 이른바 핏박스이다. 점심은 전투식량이었다.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아끼고 있었는데 어느덧 한 달 남았다. 빨리 먹어야 한다. 생각해보니 군대에서 보급해주는 전투식량도 유통기한이 임박 새거로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소문이 있다. 근데 새거를 먹어본 사람이 없다.
아이고, 포개리님 불도저 후원 감사합니다. 새로 구입한 옷에는 발자국이 있었고 박제에도 발자국이 있었다.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왜가리 보고 있나? 오늘의 쓰레기통은 점심에 먹은 전투식량 봉지였다. 지퍼락이 달려있어 가방에 넣어도 깔끔하다. 아이고, 호계리님 식탁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녁은 지난 명절 때 받은 추석 선물 세트와 텃밭에서 키운 감자였다. 식탁이 파손돼서 칼질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탁이 부서진 까닭은 내 엉덩이가 한컨했기 때문이다. 결자 해지. 잘했다. 스팸엔 열량이 높으니 한 조각만 먹기로 했다. 통조림에서 한 조각만 꺼냈다. 식용유는 귀찮아서 챙기지 않. 참치캔에 어차피 식용유가 들어있으므로 그걸 활용하기로 했다. 진짜다. 감자를 볶다가 생각했다. 플라스틱 숟가락이라 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니 금속 숟가락도 있었다. 잘했다. 모닥불의 감성도 좋지만 화재와 환경오염의 위험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소형가스 난로를 준비해봤다. 막대형 부탄가스의 가스 용량은 210g, 난로의 가스 소모량은 시간당 79g, 약 3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화목난로도 2, 3시간마다 장작을 보충해줘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딱히 유지시간이 짧은 것 같지도 않다. 가장 큰 장점은 예열이나 장작에 불붙는 시간 없이 바로 온도가 올라가며 연료인 막대형 부탄가스는 어디서든 구하기 쉽다는 점이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못된 계획이 떠올랐다. 아침에 멍때리는 오리들을
꼬맹이로 놀래키는 것이다. 나의 뒤틀린 공격성의 충족 실패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 큰 쓰레기들은 후라이팬 안에 넣었고 작은 쓰레기들은 전투식량 안에 넣었다.